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혼자 여가와 취미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MZ세 성향을 단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끔 한강공원에서 모여서 뛰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동호회를 생각한다면 누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누가 몇 살이고 이와 같은 개인적 정보를 다 알고 또 끝나면 모여서 회식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없는 얘기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8시까지 모여서 1시간 러닝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앱에 올리는 것이 그들 모임의 시작이자 전부인 것이죠. 약속 시간에 모여서 달리고 또 달렸으면 헤어지는 요즘 목적지향적인 동호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하러 모이는 거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MZ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외롭긴 한데 구속받긴 싫습니다. 이렇게 SNS로는 24시간 연결돼 있으면서도 오프라인에서는 원할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언제든 나를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이죠. 지금까지 MZ, 그들만이 가진 특성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MZ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MZ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 파급력 때문입니다.